2020년 재학생 역량 향상 비교과 교육 우수 에세이 공모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핵심 주제는 분야별 비교과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있습니다. 2015년 지하터널 공사 현장 먼지 속에 있는 동명대학교 횡단보도 앞을 등교하면서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나의 선택이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까? 라는 질문과 함께 나의 청춘 4년이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을 정도로 소중한 것인가? 라는 정답 없는 질문을 생각하였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저는 동명대학교 4년이 악건적은 없었다고 그 누구보다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1학년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졸업하고 동명대학교의 비교과 교육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자기개발 역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이야기는 동명대학교에서나 누구나 달성 가능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는 많은 재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위해서 단계별 비교과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김재현의 모습은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과 담을 쌓고 살아서 기초 지식은 형편이 없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게임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요즘 이러한 학생을 신조어로 겉을 떠도는 사람을 뜻하는 아웃사이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1학년 초기에는 아웃사이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좋은 편에 속하지 않았고 학교 활동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는 오무스펙 김재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흔한 토익, 자격증, 해외 경험, 수상 내역, 봉사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영어를 못하던 학생이 토익 자격증도 독학으로 취득할 뿐만 아니라 학과 관련 전공 자격증과 OA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대외 활동에서 다양한 수상 및 해외 어학연수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학업과 동시에 봉사활동도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명대학교 비교과 교육 덕분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무스펙 김재훈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던 비교과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익입니다. 토익은 세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은 TU 튜터링 프로그램입니다. 토익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습 공동체 모임이었고 저는 꾸준하게 동기들과 튜터, 튜티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학습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며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BUP입니다. TU 튜터링 프로그램과 달리 교수님과 함께 수업 시간 외에 정해진 학습 주제를 가지고 기초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영어 회화 기초 수업에 참여하며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 해야를 장문하고 발음 연습을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라인 화상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화상 영어는 개인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20분 동안 주간 일정을 작성하여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과 화상 통화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화상 영어보다 학교에서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진로 및 전공 심화 CUP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고 참가부 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자격증 취득에 큰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SW 코딩 클리닉 집중과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수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취득에서 R코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클러스터 강좌 프로그램은 사회맞춤형 산학혁명 신도 대학인 육성사학 목적으로 모든 동명대학교 재학생이 다양한 자격증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산학클러스터 강좌를 통하여 OA 자격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강좌를 이수하면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경험도 비교과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아나바다 프로그램은 아나바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국적 유학생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 이유는 스스로 유학생들과 소통하고 외국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학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필리핀에 한 달 동안 SPC에서 어학연수를 참여하면서 매일 영어 공부를 대화하고 현지인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영어 실력 및 소통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TU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U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은 도전정신과 추진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단기 해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주간 유럽 탐사를 통해 다양한 스타트 기업과 대기업을 탐방하여 외국어 소통 능력 및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가장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 강점을 이용하고 노력하였으며 결과물로 여러 분야에서 30개의 상장과 MCD 인증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 같은 경우는 동명대학교 사회봉사단에 소속하면서 총 504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주 봉사 분야는 재능기부 교육, 서포터즈 및 헌혈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정신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만 해도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에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자신감은 학업 만족도가 증가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그리고 많은 재학생들이 동명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자신만의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